막 신경 내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맞아요. 네, 오늘 호흡이 좀 잘 맞았죠. 그리고 우리 개인기 춤추는 것도 나름 열심히 했고 오늘 좋습니다. 방송을 보고 네 분량이 괜찮게 나오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무대를 위해 우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지. 그러니까 살치살을 먹어야 돼. 아니, 집에 가면 오래 걸리잖아. 먹고 갈까? 응. 오늘 고생했는데 먹어야지. 네, 그럼. 그래요. 그죠, 여러분? 살치살. 사장님, 저희 살치살 이렇게 주세요. 나 한쪽에 눈썹 붙을 거 한쪽에 없다? 근데 한쪽 빼면 이거 없어. 됐어. 눈썹 떨어져도. 떨어져도. 그쵸, 오늘 우리가 무대 말고 제일 긴장하는 예능을 지금 우리 몇 시부터 했어? 10시간 힘들어. 힘들어? 나 그냥 배고파. 나 도중엔 힘들었는데 지금 괜찮아. 그니까 러 시간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지는 게 아닐까. 상을 주러 왔어요. 살치살이라는 상을. 마시게 먹어. 마시게 먹어. 밥을 먹으면 이게 바로 행복인기라. 행복이야. 캔너바디 공식적으로 마지막 방송이에요. 값진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캔너바디. 아쉽지만 오늘도 신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만날 거니까요. 뱀이야. 너 진짜 뱀 같아. 오늘 박수 에버바디. 매우 재밌네. 아쉬운 마지막 공연. 여기는 서울역. 우리 지금 동대구로 가고 있다. 동대구에 내려서 구미까지 차로 가야. 부산에 간다면서요? 에? 아니, 부산은 안 가요. 아니 부산 행 2차 탄. KTX 처음 타본다면서요? 빨리 와. 일단 앉아. 이 테이블도 있어. 같이 가시나요? 우리 출발할 때는 테이블 접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비행기가 아니거든요. 아. 비행기보다 이게 좋아. 그래도 오늘 마음 편하고요. 춘여사의 춘여사인데. 춘여. 아 춘여 춘여. 춘여 컨셉. 네 지금 여유로운 거 봐요. 다리 뻗을 수 있어 쭉.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어? 차 떠날 것 같아. 민규 화장실 갔는데 어떡해. 어머, 우리 내리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그래? 어, 왔다, 왔어, 왔어. 아, 나 복잡해, 지금. 도착.
화이팅! 화이팅! 후! 편 앉아! 앉았는데? 앉았구나. 이 소리 들리니 지글지글? 안 들리는데요. 음식 잘했다고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그냥 빨리 넣어볼게요. 못쓸래. 끝났어요. 그럼 진짜 할 일 먹고 가. 갑시다. 이거를 유튜브를 해야 되고 토크를 해야 되는 뜬물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궁금하게 했고. 이사가는 날은 신나는 날. 너무 기쁜 나머지 이사를 간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나 신나는 제가 해요. 이사를 시작해볼까요? 오, 우미는 또 집에 왔어요. 짐 가지러. 화장품, 건강식품. 쓰레기통. 누가 준 거야? 다이어트 친구. 분들이 우리 사진을 앨범으로 막 만들어주잖아요. 제 미투데이를 쫙 담았어요. 2009년 9월 6일. 와. 와! 아유, 천원 미끼. 헐! 오, 웃어. 헐! 아유, 이거 미끼 엉덩이 파워. 아니, 왜 개구리 남편을 들고 남편! 내 남편. 사장님 건의함에 박범이 남편을 들고 왔어요. 나 여기다 손을 건의함에 이거 넣을 거야. 어? 왜? 사장님 화나라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말썽을 많이 써서 다 크게 될 사람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던데 그걸만 믿어주십시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뭐야, 이거 어디서 내 방이다! 내 방이다! 내 방이다! 야, 여기 내 방이구나? 안 타고 와! 여기 내 방! 우와! 우와! 여기야! 연결, 여기 내 방이니까! 아, 여기가 네 방이에요, 연결. 그리고 화장대하고 드레스룸으로 쓰면 돼. 나 그럼 고민했냐고 진짜 같이 써야 돼? 와! 나 또 낚였다! 아, 근데 좋은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문 잠가버리면 되니까. 내가 좋은 건지 내가 싫은 건지 알 수가 없네. 혜진아, 우린 바라가 없는 마음이 여기? 네. 중간에 항상 우리를 지켜주지? 그쵸. 그치? 그쵸. 저는 끝방으로 몰려야죠. 나는 끝방에, 난 문을 지켜야 돼. 리더이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방 봤으면 자기 방에 필요한 가구랑 이런 것도 고민 좀 해봐. 네. 아유, 더러운 친구 감사합니다. 주방칼은 누가 주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거 내가 축하 보면 해야지. 기타! 기타에 달아! 이거 쓰지도 않지 언니, 사놓고. 어, 왜냐면 내가 이걸 사놓고 몸이 아파서 학원을 못 갔어. 월세 받습니다.
색깔이 탁해. 물을 안 줘서 그런가 봐. 오! 물이 질질 새잖아! 망했다. 잘 찍혔죠? 아, 나 짐, 짐이 내 방보다 더 크다, 짐.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겨. 오마이갓, 방이 어디서 자? 지금 짐이 가득해. 박범씨 계세요? 박범씨 어디 가서요? 어, 내 짐이야. 저 안쪽에. 두 개 다요? 네. 저기 저 안쪽에. 다라야! 네. 짜장면 시켜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나 쟁반 짜장면. 에. 진짜 다크서클 얼굴 한가득하네. 나이 웃기네. 네? 지금 적고 있어요. 이렇게 또 사장님 앞에만 가면 또 다 까먹어버리거든요. 일단 저희 컨셉은 초록색 또는 연두색 화이트를 섞은 어떤 굉장히 싱그러운 초원의 방이 될 것 같습니다. 가구도 고르고. 이거는 깔끔한 거예요. 나 바구니. 뭔가 살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이런 거 딱 내 건데 이거. 쇼파부터 골라요 언니. 쇼파? 이거. 이거 봐. 응. 내 내용은 이게 예뻐. 이거랑 이거랑 이거 세트가 예뻐. 너무 큰가? 나 이거 식탁은 몰랐다. 언니 이건 어때? 이거요? 색깔은 뭘까? 한번 둬보자. 나 둬봐. 너무 깜빡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한 번 골라서 찍어. 윌리엄 전인가? 윌라이엄. 윌라이엄 오빠 전인가? 몰랐어? 몰랐어? 뭘 갖고 싶니? 10만 원 안장에서 골라라. 가자, 뭐. 틀렸어. 저 책장 한쪽도 못 써있네. 집을 인테리어를 했는데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소파하고 침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그냥 제가 사주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들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언니 장을 이루는 거 같은 거 이거 괜찮은 거 같아. 그럼 이거 두 개. 진짜 마음에 드는 거만 골라. 네. 가방이라도 말고 나중에라도 또 필요한 건 딴 데 나가서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또 공주실에 산다며. 공주실에. 근데 다들 반대래. 나도 반대. 너만 공주실에 사. 넌 안 어울려. 호박마차가 침대 같은데.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할래. 나 너랑 안 다를래. 왜? 뭘 계속 변해. 이거 침대. 이거 침대는. 침대 이거. 특히 여자애들이고 옛날보다는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민지는 은근히 막 예쁜 거 좋아하고요. 공주 같은 거. 여기 좋아해요. 아니 이런 거를 어디서 샀거든요. 사고 싶었었어요. 약간 이불 같은 것도 보면 약간 모양보다는 느낌이 좋거나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유 좋은데 나는 그러면 이 침대로 당첨. 네. 아 당첨을 했어. 아 나 이거 하나만 가져. 지금 당장 필요해. 딱
딱 맞는데 언니? 그리고 언니 식탁. 아, 나 좋아 이거 딱 와플. 곰돌이 화이트네. 우와. 누나 이거 컬. 누나 안 산 이거 컬레이크야 지금. 언니 이거 살 테니까 아침에 이거 밥 해줘라. 밥 해달라고요? 헐. 언니 이거 살 테니까. 고기 반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뭐 샀어요? 그 프라이팬 이런 거 샀어요? 다 골랐어? 네. 다 골랐어? 네. 니들끼리 나중에 다시 한번 와서 다 공원을 불러가지고 당장 쓸 것들 갖고 왔는데 거기 침대 밑에 올라오고 새로운 가구가 생겼네. 언니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랑 이런 걸 골라주시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